구례 화엄사가 지역 불자들의 신심을 돋우기 위해 보살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전계 대화상이었던 청정율사 무봉 성우대종사 측명에 동참 대중과 천년 화엄도량이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전통 계맥을 이은 율사 무봉 성우대종사가 화엄사 각황전에서 보살계를 설합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 불의의 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보살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계를 다짐한 사부대중은 연비의식을 통해 참불자로 거듭납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구례 화엄사가 지난 15일 본말사 합동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수계 제자들은 영업한 화엄 행자가 되셨습니다. 화엄 행자답게 몸과 마음과 또 행이 일치된 참다운 부자가 되시는 바입니다. 전계대화상으로 조계종도들에게 계를 설했던 무봉 성우대종사가 전계사를 맡아 먼 길도 마다 않고 지리산 화엄 종가를 찾았습니다. 성우대종사와 함께 종국 스님이 갈마아사리, 종렬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보살계를 증명했습니다. 수계불자들은 그동안 죄업을 참회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진정한 보살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화엄사 본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단과 타 교구 사부대중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계를 받다 보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게 확실히 와서 보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 네, 더 다녀보고 싶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뭘 모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긴장되고 약간 설레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받게 되니까 또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설령 앉아서 받고 서서 깰지라도 그 수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보살계. 천년 화엄종찰에서 청정율사 스님 증명으로 계를 받은 불자들은 제 발심은 물론 마음속 깊이 환희심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